안녕하세요. 샤인킴입니다. 오늘은 폼롤러를 활용한 골반 교정과 하체 순환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매트 깔아주시고 폼롤러 준비해주시고 바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나비 자세입니다. 먼저 매트 중앙에 앉으시고 발바닥을 서로 붙여주세요. 두 자골은 왔다 갔다 해서 바닥에 같은 무게로 꾹 눌려주세요. 두 자골이 바닥에 균형 있게 닿아있는 느낌, 그리고 뒤꿈치와 새끼발가락 관절, 엄지발가락 관절 딱 붙여주시고 척추를 골반 위에 탑처럼 길게 세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폼롤러를 나의 앞으로 가지고 와주세요. 새끼손가락을 폼롤러 위에 올리시고 호흡 마실 때 척추 길게 키 크게 내쉬면서 그 상태 그대로 최대한 척추를 세운 채로 내려가 볼게요. 호흡 마시는 숨에 다시 올라오고 척추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후, 가슴 활짝 열고 척추를 편 채로 갈 수 있는 만큼만 다시 호흡 마시면서 끌어오시고 내쉬면서 후, 자 여기서 정지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정지했다면 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 1cm 더 밀어볼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1cm 더 밀기 마시고 내쉬면서 1cm 더 자, 이 상태에서 호흡 세 번 할게요. 마시고 내쉴 때마다 긴장 조금씩 풀어볼게요. 귀와 어깨 사이도 긴장 풀고 무릎도 툭 내려놓고 나의 체중과 중력 사이 힘을 느껴봅니다. 충분히 호흡하셨다면 천천히 마시는 숨에 폼롤러 굴려서 올라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양옆으로 쭉쭉 뻗어 볼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요. 양옆으로 뻗는데 내 허리가 굽는다 하면 너무 많이 뻗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좁혀주셔도 되니까 내 허리가 펴질 수 있는 만큼만 찢어주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는 멀리 보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볼게요. 자, 엄지발가락에 실을 매달아서 천장으로 쭉 끌어올렸다고 생각해보시고 엄지발가락을 위로 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폼롤러 나의 앞에 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호흡 마실 때 나의 좌골 위에 척추탑을 쭉 쌓아서 길게 내쉴 때 폼롤러를 굴려서 내려갑니다. 무릎 더 쫙 펴주시고요. 호흡 마실 때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절대 무리하지는 마세요. 내쉬고 방금 전보다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다시 마시고 천천히 올라왔다가 척추 길게 늘리고 내쉬면서 멀리 뻗어봅니다. 허리는 최대한 세우시고요. 발가락 천장으로 무릎 쫙 펴기. 자, 이 상태에서 호흡할게요. 코로 마시고 내쉴 때마다 1cm씩 밀어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1cm 밀기. 자, 이 상태에서 호흡 세 번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무릎을 더 쫙 펴주시고요. 발끝도 천장으로 들어주시고 하지만 귀와 어깨 사이 목과 어깨는 긴장을 풉니다. 내쉬는 숨마다 조금씩 더 편안하게 이완해 볼게요. 호흡 충분히 하셨다면 천천히 마시는 숨에 폼롤러 굴려서 올라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다리를 접어볼 건데요. 먼저 우리 처음 자세 나비 자세로 돌아왔다가 여러분의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바깥쪽으로 접었을 때 이쪽 골반이 삐걱삐걱 할 거예요. 한번 들었다가 내쉬는 숨에 꾹 자골을 바닥으로 지그시 눌려줍니다. 자, 이 상태 유지하시고요. 무릎과 무릎은 매트 끝에 와서 나란히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폼롤러를 나의 오른편으로 놔주시고요.
자, 오른팔을 여기 댈 텐데 여기에 무게를 싣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게를 싣지 않고 새끼손가락만 살짝 지지해준다는 느낌으로 동작하는 내내 체중을 싣지 마시고 살짝만 해주세요. 자, 호흡 마시고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면서 폼롤러 민과 동시에 왼쪽 옆구리 쭉 늘어납니다. 여기 체중 실으면 안 돼요. 마실 때 천천히 폼롤러 굴려서 올라옵니다. 내쉬고 왼쪽 옆구리 길게 늘려주세요.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고 마시고 천천히 업 내쉬고 마시고 천천히 올라오고 마지막 내쉬고 정지해줍니다. 여기서 호흡 3번 호흡 마시고 내쉴 때 1cm 더 굴려서 내려가 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고 왼쪽 가슴 조금 더 천장으로 들어줄게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는 비둘기 자세 해볼 텐데요. 접었던 오른 다리를 쭉 펴주시고 폼롤러는 다시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골반을 틀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접힌 다리가 최대한 펼 수 있는 만큼 90도가 되시는 분은 해보시고요. 안 되면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줍니다. 엉덩이가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게 아니라 두 골반은 여기를 옆을 향해 보고 있고요. 엉덩이가 살짝 뜨실 거예요. 살짝 뜨셔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엉덩이 높이 각게 유지해주시고 자세 유지하셨다면 양손 새끼손가락을 어깨 넓이로 짚고 폼롤러에 올려놓습니다. 코로 들이마실 때 척추 길게 늘렸다가 내쉴 때 후, 천천히 폼롤러 굴려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볼게요. 마시는 숨이 올라오고 코어에 힘을 잡고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세요. 여기 무게를 싣지 마세요. 어깨와 팔에 무리가 갈 거예요. 내쉬는 숨에 후, 이완하면서 최대한 척추를 길게 편 채 유지하면서 내려갑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마지막 내쉬는 숨에 후 내려가서 정지. 호흡 3번 해볼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쉴 때마다 나의 목과 어깨에도 긴장을 풀고 골반에도 긴장을 풀어서 나의 체중을 온전히 골반에 실어줍니다. 내쉴 때마다 긴장 풀어보세요. 호흡 충분히 하셨다면 천천히 마시는 숨에 폼롤러 굴려서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비 자세로 돌아오셨다가 엉덩이 한번 들썩들썩해서 좌우 균형 맞춰주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왼쪽 다리를 반대로 접어서 무릎을 매트 끝선에 나란히 놔주세요. 이번에는 이쪽 골반이 조금 뻐근하죠? 한번 들었다가 골반 꾹 내려서 이쪽 골반을 최대한 바닥으로 내려주는 힘 유지한 채로 동작해 볼게요. 폼롤러에 새끼손가락 살짝 올려놓고 호흡 마실 때 척추를 길게 늘려줍니다. 내쉴 때 후, 천천히 폼롤러 굴려서 밴딩. 자, 여기는 체중 싣지 않는 거 잊지 마세요.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목과 어깨 최대한 긴장을 푼 채로 내려갑니다. 마시고 업. 세 번 더. 마시고 업. 오른쪽 옆구리 늘어납니다. 마시고 업. 마지막. 내려간 채로 정지해 볼게요. 오른쪽 어깨 조금 더 활짝 열고 가슴 천장으로 들어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더 1cm씩 폼롤러를 굴려서 더 늘려볼게요. 내가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올라옵니다. 이번에 비둘기 자세 해볼게요. 자,
접었던 왼쪽 다리 쭉 펴주시고요. 폼롤러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비둘기 자세 골반을 측면으로 틀어주시고요. 뒷다리는 멀리 길게 뻗어주시고 골반은 양쪽 다 여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엉덩이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자, 자세 잘 만드셨다면 새끼손가락 어깨 넓이만큼 폼롤러에 찍어주시고 호흡 마실 때 척추 한번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후 폼롤러 굴리면서 척추는 쭉 길게 편 채로 앞으로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척추를 더 길게 늘리고 골반을 더 낮춰주세요. 내쉬는 숨에 후, 척추 길게 늘리면서 다운.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마지막 내쉬면서 후 내려가서 호흡해볼게요. 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목 어깨 긴장 푸시고 골반도 긴장 풉니다. 몸을 이완하면서 천천히 골반이 열리는 느낌. 호흡 충분히 하셨다면 천천히 마시는 숨에 폼롤러 굴리면서 끝까지 올라옵니다. 좋아요. 다시 앞을 보시고 자 이번에는 두 다리 쭉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오게 해주시고요. 반대팔로 오른 무릎을 안고 그리고 오른쪽 팔은 나의 꼬리뼈 뒤쪽을 향해서 내려줍니다. 자, 호흡 마실 때 가슴 열고 허리 펴고 내쉴 때는 트위스트에서 나의 시선을 오른쪽 어깨 넘어 멀리 바라봅니다. 호흡 세 번. 마실 때마다 허리를 더 길게 늘려주시고 내쉴 때마다는 조금씩 더 트위스트 해보도록 시도합니다. 천천히 호흡 마시면서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시고요. 이번에는 소머리 자세를 해볼게요. 자, 뻗어 있는 무릎을 접어서 무릎이 앞쪽을 향하게 해주시고요. 그 위에 오른쪽 무릎을 접어 올려줍니다. 엉덩이 한번 들썩들썩해서 두 자골이 바닿게 똑같은 무게로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지금도 굉장히 땡기죠? 자, 폼롤러를 나의 앞에 대주시고 새끼손가락 어깨 넓이만큼 해줍니다. 호흡 마실 때 두 자골 위에 척추탑을 길게 쌓으면서 척추 길게 늘려주시고요. 내쉴 때 천천히 나의 허리를 최대한 편 채로 앞으로 천천히 폼롤러를 굴리면서 내려갑니다. 자, 이때 오른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오른쪽 엉덩이를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려줍니다. 호흡 마실 때 천천히 올라오시고 척추 길게 늘렸다가 내쉬면서 나의 목표는 나의 가슴골과 오른쪽 무릎 그리고 아래 있는 왼쪽 무릎이 일직선 상에 놓여 있는 걸 목표로 합니다. 호흡 마실 때 천천히 올라오고 마지막 내쉴 때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굴려서 내려가서 고개 툭 떨구시고 여기서 호흡 몇 번 반복하면서 더 이완해 볼게요. 내쉴 때마다 목 어깨 긴장 풀고 골반도 조금씩 더 이완되는 느낌. 가능하시다면 내쉬는 숨마다 폼롤러를 조금씩 더 굴려서 내려가 볼게요. 오른쪽 엉덩이 들리지 않도록 계속 바닥으로 누르는 힘 유지. 호흡 충분히 하셨다면 천천히 폼롤러를 굴리면서 일어나 주세요. 다시 다리 앞으로 쭉쭉 뻗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왼쪽 뒤꿈치가 왼쪽 자골 가까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깊게 안으시고요. 왼손은 꼬리뼈 뒤에. 호흡 마실 때 가슴 열고 허리 펴고 내쉴 때마다
트위스트 해볼게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왔다가 뻗은 오른쪽 무릎을 먼저 접어주시고요. 무릎이 정면을 볼수 있게, 그리고 왼쪽 무릎을 그 위에 포개서 앉아줄 건데요. 두 무릎이 최대한 일직선상, 그리고 두 엉덩이 자골은 똑같은 무게로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게 들썩들썩해서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자세 만드셨다면 폼롤러 앞으로 대주시고 새끼손가락 어깨 넓이만큼 호흡 마실 때두 자골 위에 척추탑 쌓아서 길게 해주시고요. 내쉴 때 굴리면서 천천히 허리를 편 채로 천천히 앞으로 굴려서 밴딩. 이번에는 왼쪽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누르는 힘 유지.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와서 척추 길게 늘렸다가 내쉬면서 마시고 천천히 올라오고 마지막 내쉬면서 최대한 내가 갈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내려가 봅니다. 여기서 호흡 몇번 반복할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마다 어깨 긴장 푸시고요. 왼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꾹 눌러주는 힘 유지. 목표는 나의 가슴 골과 위에 있는 무릎과 아래에 있는 무릎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내쉴 때마다 가능하시다면 폼롤러 조금씩 더 굴려서 내려가 볼게요. 호흡 충분히 하셨다면 천천히 굴려서 올라옵니다. 좋아요. 폼롤러를 잠시 옆으로 치워주시고요. 다리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서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세워줍니다. 두 손바닥은 나의 뒤를 살짝 짚어주시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무릎 왔다 갔다 하면서 좌골과 골반을 둘러싼 근육을 조금씩 이완을 해줄게요. 좋습니다. 우리 중간 점검 해볼까요? 우리 처음에 나비 자세 했을 때좀 뻑뻑한 느낌이 들었죠? 이번에는 많이 풀렸는지 한번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 마시고 척추 길게 내쉬면서 앞으로 가볼게요. 오,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느낌이 드시나요?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무릎 꿇고 하는 루틴을 해볼 거예요. 자, 폼롤러를 잠시 옆으로 치워주시고, 무릎 꿇을 때 무릎이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얇은 매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매트에 무릎 꿇고 앉으셨다면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무릎이 골반 넓이로 벌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폼롤러를 놔주세요. 자, 여러분의 오른발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오른발을 폼롤러 넘어서 이렇게 해보시고요. 엉덩이는 낮춰줍니다. 지금 바른 자세는 앞에 나온 무릎이 90도 정도가 되는 게 좋습니다. 앞에 나온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무릎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폼롤러를 나의 뒤꿈치 뒤에 대고 손바닥을 폼롤러에 댄 채로 시작을 할게요. 호흡 마실 때 가슴 열고 허리 펴고 시선 정면. 내쉴 때 폼롤러 굴려서 손끝만 폼롤러 올리고 가슴 열고 허리 펴고 골반 낮춘 채로 올라옵니다. 마시고 천천히 다시 제자리. 내쉬고 코어를 먼저 잡고 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손끝에 체중 실려 있지 않아요? 마시고 천천히 제자리. 내쉬고 올라와서 가슴 열고 허리 펴고 골반은 더욱 낮춰보세요. 마시고 제자리. 이번에는 나의 오른발을 쭉 펴주세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엉덩이가 한쪽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오른쪽 엉덩이를 낮춰주시고요. 오른쪽 무릎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펴고 오른쪽 발끝은 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 마실 때는 손끝 폼롤러, 가슴 열고 허리 펴고 시선 정면, 내쉴 때 손바닥을 꾹 폼롤러로 눌려주면서 상체 다운. 마시고 손끝 폼롤러, 가슴 열고 허리 펴고 시선 정면,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빠지지 않게 뒤로 당겨주세요. 내쉬고 손바닥 폼롤러, 상체 다운 하면서 나의 햄스트링 종아리 스트레칭 느껴보세요. 마지막 한 번 더 마시고 손끝 폼롤러, 가슴 열고 허리 펴고 내쉬고 손바닥 폼롤러 후 내려가서 여기서 호흡 세 번 해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마다 후 팔꿈치 조금씩 굽혀서 내려가 볼게요. 내쉴 때마다 긴장 풀고 후 내가 지금 스트레칭 하고 있는 부위를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다시 오른쪽 발바닥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폼롤러 굴려서 다시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옆에 놔줍니다.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무릎 간격 유지하시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왼발을 폼롤러 너머로 빼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나의 왼쪽 무릎 각도가 90도가 되게 해주시고요. 무릎이 발끝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뒷다리는 쭉 뻗어주시고요. 손바닥 폼롤러에 대시고 마실 때 가슴 열고 허리 펴고 내쉬면서 폼롤러 굴려서 손끝만 폼롤러, 가슴 열고 허리 펴고 마시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배에 먼저 힘주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골반 똑같은 높이로 유지해 주시고 엉덩이는 더욱 낮춰 볼게요. 호흡 마시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좋아요. 다시 마시고 다운. 이번에는 무릎 펴서 왼쪽 다리 쭉 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엉덩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엉덩이는 낮추고 뒤로 탁 빼주세요. 발끝은 천장으로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준비 자세 맞으셨다면 호흡 마실 때 손끝 폼롤러, 가슴 열고 허리 펴고 내쉬면서 손바닥 폼롤러에 대고 후 스트레칭 해줍니다. 호흡 마실 때 천천히 손끝 폼롤러, 가슴 열고 허리 펴고 시선 정면, 내쉴 때 손바닥 폼롤러 후 허벅지 뒤 이완합니다.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손끝 폼롤러, 허리 펴고 가슴 열고 시선 들어 정면, 내쉬고 손바닥 폼롤러 후, 여기서 호흡 세 번 해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마다 무릎 더 펴시고요. 팔꿈치 조금씩 구부리면서 더 이완해볼게요.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골반 높이 각게 유지해주시고요. 어깨, 목에 긴장되지 않게 긴장 풀어주세요. 무릎은 더 쫙 펴줍니다. 호흡 충분히 하셨다면 발바닥 바닥에 내려놨다가 폼롤러 굴려서 다시 무릎 제자리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번에는 누워서 하는 루틴을 해보실 텐데요. 매트 접으셨다면 접었던 매트를 풀고 바닥에 누워보도록 할게요. 자, 자리에 누워보실 텐데요. 폼롤러를 나의 무릎 밑에 이렇게 두시고 천천히 누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브릿지 동작을 해볼 텐데요. 나의 발바닥 밑에 폼롤러를 둡니다. 무릎 사이, 발 사이에는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골반 넓이로 해줍니다. 나의 발의 아치, 움푹 들어간 아치에 폼롤러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브릿지 올라오실 텐데요. 올라올 때 폼롤러가 밖으로 밀려가지 않도록 조금 더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힘을 쓰면서 올라오도록 할게요. 손바닥은 엉덩이 옆 바닥에 놔주시고요. 턱은 들리지 않게 살짝 당겨줍니다. 호흡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쉴 때 배에 먼저 힘을 주시고 폼롤러 살짝 당기는 힘 유지하면서 꼬리뼈를 바닥에서 뗍니다. 그리고 천천히 골반을 펴서 천장으로 올려줄게요. 자, 골반 앞에 톡 튀어나온 뼈가 천장을 향하도록 해주시고요. 폼롤러를 살짝 안쪽으로 당기는 힘을 유지합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척추 마디 마디 내려가시고요. 호흡 내쉴 때 배 먼저 힘주고 꼬리뼈 먼저 들고 척추 마디 마디 올려서 나의 골반이 천장을 향할 수 있도록 호흡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고요. 내쉬고 업 마시고 천천히 다운 내쉬고 업 마시고 천천히 다운 마지막 한 번 더 내쉬고 업 여기서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엉덩이 더 좋아주시고 호흡 마시고 내쉬고 골반 조금 더 들어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폼롤러가 바깥쪽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조금 더 당겨줍니다. 천천히 호흡 마시는 숨에 척추 마디 마디 바닥으로 내려올게요.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폼롤러를 다시 무릎 뒤쪽으로 넣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폼롤러를 나의 꼬리뼈 뒤 청골 쪽으로 위치해 줍니다. 자, 꼬리뼈 평평한 부분에 위치하셨죠? 허리로 가는 게 아니라 꼬리뼈에 닿아 있어야 돼요. 자,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들어서 꽉지를 껴서 정강이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은 쭉 펴서 발끝 멀리 보내줄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왼쪽 다리는 더 쭉 펴고 이완 바닥으로 닿는 걸 목표로 쭉 이완해 줍니다. 지금 스트레칭 되는 부위 왼쪽 고관절 앞에 장력은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고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더 이완해 봅니다. 턱 들리지 않게 살짝 몸쪽으로 당기시고요. 왼쪽 다리는 더 힘을 풀어서 쭉 늘려주시고 무릎은 쫙 펴서 발끝까지 멀리 좋습니다. 이번엔 왼쪽 무릎을 올려주시고요. 왼쪽 무릎에 정강이 앞에 꽉지 끼고 오른쪽 무릎은 쭉 펴서 내려줍니다. 발끝 멀리 호흡 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마다 왼쪽 무릎은 왼쪽 가슴 쪽으로 오른쪽 무릎은 더 쫙 펴고 발끝 멀리 그리고 오른쪽 고관절 앞 장요근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턱 들리지 않게 살짝 당겨주시고요. 절대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내가 호흡하면서 스트레칭 되는 부위에 집중하면서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줍니다. 충분히 호흡하셨다면 천천히 오른쪽 무릎 들어줄게요. 자, 이번에는 왼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접어서 왼쪽 발목이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왼쪽 무릎은 최대한 몸에서 멀어질 수 있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은 90도 유지해주시고요. 오른쪽 허벅지 뒤에 꽉지를 껴줍니다. 턱 당겨주시고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 가슴 쪽으로 조금 들고 옵니다. 자, 이때 폼롤러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꼬리뼈는 폼롤러 위에 대고 있어야 돼요. 엉덩이가 너무 많이 들리지 않도록 꼬리뼈를 폼롤러에 지그시 눌려준 채로 해줍니다. 호흡 마시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더 당기면서 이완해줄게요. 지금 왼쪽 둥근 엉덩이 옆쪽 스트레칭 되는 거 느껴지시죠?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니까 폼롤러가 밀려서 나가지 않도록 꼬리뼈를 폼롤러로 눌려주는 힘 잘 유지해주세요. 충분히 호흡하셨다면 다리 풀어주시고 이번에는 반대쪽 이어가 볼게요. 반대쪽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오른쪽 발목이 왼쪽 허벅지 위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른쪽 무릎은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왼쪽 무릎은 90도 허벅지 뒤에 깍지 껴주시고 마찬가지로 꼬리뼈 폼롤러에 지그시 눌려준 채로 호흡해볼게요. 내쉴 때마다 왼쪽 무릎을 조금 더 왼쪽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턱 들리지 않게 당기고 지금 스트레칭 되는 부위 오른쪽 둥근 엉덩이 아래쪽 느껴볼게요. 어깨와 목에는 힘을 풉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다리 풀어주시고 폼롤러 양 끝을 잘 잡아줍니다. 다리를 위로 쭉 펴시고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두 다리를 양옆으로 쭉 찢어줄게요. 호흡 마실 때 모으고 내쉴 때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넓이만큼 벌어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흡 마시고 천천히 들어주고 마지막 내쉴 때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벌려준 다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발가락 멀리 보냈다가 마시고 당기고 내쉬고 멀리 포인 마시고 당기고 내쉬고 포인 마시고 당긴 채로 정지 해주시고요. 배에 딱 힘을 주고 폼롤러가 도망가지 않도록 힘을 잘 유지해 주신 다음에 양손을 허벅지 안쪽으로 대고 팔의 무게를 살짝 더해주면서 다리를 조금 더 몸쪽으로 끌어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 몇 번 반복해 볼게요. 꼬리뼈는 폼롤러로 지그시 눌려주면서 무릎을 더 쫙 펴고 너무 억지로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다리의 무게와 중력 사이의 힘을 느끼면서 천천히 이완해봅니다. 목과 어깨에는 긴장이 되지 않도록 이완해주시고요. 호흡은 최대한 천천히 해보세요. 호흡 충분히 하셨다면 손을 이번에는 무릎 바깥쪽을 잡아주시고 천천히 다리 오므려줍니다. 이번엔 다리를 90도로 접어주시고요. 발목과 무릎 딱 붙여준 상태에서 동작 진행할게요. 폼롤러 양쪽 잡아주시고 호흡 마실 때 두 무릎이 오른쪽으로 두 무릎이 떨어지지 않는 만큼만 가시고요. 왼쪽 어깨가 떨어지지 않는 만큼만 갑니다. 호흡 마실 때 올라왔다가 내쉴 때 반대쪽. 양쪽 어깨와 날개뼈 바닥에 붙어 있어요. 호흡 마시고 올리고 내쉬면서 반대 반복해 볼게요. 두 무릎과 발목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양쪽 날개뼈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움직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동작 하시면 허리 긴장이 이완되면서 요통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가 있고요. 지금 코어도 쓰고 있기 때문에 코어 운동도 되고 있답니다. 내쉴 때 올리고 마실 때 다운 내쉬면서 올릴 때 코어 힘을 잡고 천천히 올려주세요. 반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코어 힘으로 천천히 들어올리고 낮춰줍니다.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좋습니다. 천천히 두 발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엉덩이 살짝 들어서 폼롤러를 빼서 굴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폼롤러를 나의 발목 뒤 아킬레스 건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다리 쭉 뻗어줍니다. 이번에는 호흡 마실 때는 발끝을 쭉 몸쪽으로 당기고 뒤꿈치는 멀리 보냈다가 내쉬면서 발끝 포인트
마시고 당기고 내쉬고 발끝 포인. 마시고 당기고 내쉬고 발끝 포인. 자, 이번에는 다리에 힘을 풀고 발목에도 힘을 풀고 투 내려놓고요. 이번에는 손등이 바닥을 향하도록 투 내려놓고 어깨에 한번 들썩들썩해서 내가 편안한 자세 찾아보시고요. 고개도 좌우로 한번 씩 왔다 갔다 해서 목에 긴장을 풀어줍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중앙으로 오시고요. 온몸에 힘을 풀고 휴식해 보도록 할게요. 코로 호흡을 깊게 들여 마시고 입으로 한숨 쉬듯이 길게 후 내쉬어줍니다. 호흡을 몇 번 반복하면서 내 몸에 남아있는 모든 긴장을 다 풀어놓으세요. 골반 교정과 하체 순환 루틴, 폼롤러를 활용한 버전으로 함께 해보셨어요. 오른쪽, 왼쪽 차이가 느껴지시는 건 당연합니다. 누구나 좌우 불균형은 조금씩 있어요. 그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불균형 완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연연해 하지 마시고 안 되는 쪽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면 좋지만 적어도 주 2, 3회 한 달 이상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불균형 개선 효과가 있고 덤으로 하체 라인이 달라지고 생리통이 없어지고 허리 통증까지 감소되고 완화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켜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올리는 새로운 영상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